라면으로 하는 일명 라파. 자꾸 체면을 걸어야 돼. 아, 크림파스타, 아, 크림파스타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집중원입니다. 오늘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파스타 좋아하세요, 파스타? 제가 오랜 시간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고 사 먹어봤는데 파스타 진짜 사 먹어야 맛있어요. 일단 파스타가 면 사러가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라면으로 하는 일명 라파. 딴 거 필요 없고요. 우유만 있으면 돼요. 팀원분 중에 음식을 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팁을 많이들 달아주시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분들 미리 팁을 달게 약간 팁을 주면 우유 대신에 생크림을 쓰면 훨씬 고급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파하고 축가루하고 식용유, 소금만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 파마산 치즈 아니면 뭐 체다 치즈 이런 거 더 넣으면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라면하고 우유 두 개. 그 다음에 우유 유당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두유 드시는 분이 있는데 두유를 해도 맛있어요. 이거 일단 딴 거는 필요 없고 도만 있어야 돼요. 양파를 썰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실 거 없어요. 라면 하나 정도면 요새 양파 좀 작더라고요. 크림 파스타 파세요? 토마토 파스타 파세요? 난 토마토 파스타 파지. 아니 나는 저는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오일 파스타 있으면 오일 파스타. 그럴싸하지 않아? 약간 이탈리아 사람 같지 않아? 원래 토마토 파스타. 촌 싫어서. 그럴싸한 거 말고 해물 파스타 말고 미트 소스 파스타 있죠. 강남역에 뉴욕제가 있었는데 그 뉴욕제가는 빵도 괜찮았지만 그때 파스타란 말을 안 썼어요. 스파게티 팔았어요. 삶아놓은 걸 산더미처럼 싸놓고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놓고 그냥 소스 뿌려주는데 그래서 미트소스 스파게티라고 그랬나? 아마 그래갖고 팔았는데 맛있었어요. 거기 되게 상징적이었어요.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강남 그 뉴욕제가에서 미팅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통 뉴욕제가 그 뒤에 월팝이랑 스튜디오 80이라고 나이트가 있었는데 아, 그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나이트 가면 안 돼. 나이트 가면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앞에 스테이지 가서 좀 춤을 추거나 물론 춤도 못 췄지만 그래야 되는데 술을 맥주를 한두 병 시키는 게 아니라 박스로 시켜. 그러니까 박스에다 발을 한쪽 발을 딱 올리고 술을 먹는 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건데 아무도 관심 없지. 결국은 관심 있는 건 남자끼리 온 사람들한테는 관심 있지. 그래서 시비 걸려서 결국 싸우고. 몇 박스나 시켰어요? 보통 두 박스. 그때는 나이트 가면 술이 이랬어. 맥주가 이랬는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리버사이드 나이트클럽이 있었죠. 리버사이드 나이트클럽에 가면 일반 맥주는 거의 안 팔고 하이네켄을 팔았어요. 웬만한 거. 근데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계산이. 이거를 박스로 먹던 사람들이 하이네켄을 먹으려면 폼 잡으려면 하이네켄을 몇 박스를 시켜야 돼. 근데 결국 리버사이드 나이트 가서 똑같은 짓 하다가 부킹은 전혀 안 되고. 여하튼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양파를 원래는 이제 뒷꼭지를 따주고서 해야지. 이렇게 4분의 1만 쓸 거예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자, 일단 양파를 좀 썰어놓고 올리브유 없어도 돼요. 굳이 식용유 쓰면 되고 냄비에다가 양파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우리 그래도 양파를 넣어서 기름이랑 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고소한 맛을 내려면 식용유를 먼저 달군 다음에 넣으시는 게 낫거든요. 여기 뭐 대략 한 반 숟갈 정도 넣으시면 돼요. 식용유. 아이 한 숟갈 가게 됐네. 상관없어요. 불은 센 불로 놓고 기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냄비에 물기 있을 때 기름은 막 튀어요. 기름 튀어갖고 상처, 영광의 상처들. 무슨 음식 하시나요? 이거 탕수육 하다가. 탕수육 잘하시잖아요. 무슨, 아 이거 좀 얘기 썰 좀 풀어서 구해야 되겠구나. 탕수육을 했는데 4월 8일날 탕수육 얘기했어요. 어디서 할게요? 메뉴는 짜장면하고 탕수육이야. 백패커라고 26일일 거예요. 5월 26일날 방송해요. TVN에서 9시에. 9시 맞나? 백맥고 다니면 음식 해주는 프로인데 이번 그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약간 홍보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4월 8일 날 어디를 가서 탕수육하고 짜장면에서 어디게? 아니 4월 8일 아니 5월 8일 아유 미안해요. 5월 8일 어버이날 겸 뭐게?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절에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했어요. 그렇지. 기가 막히지. 어떻게 했을까? 고기 넣으면 안 돼. 일단은 고기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음식은 오신채라고 그래서 부추, 마늘, 대파, 달래, 양파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파하고 양파를 안 쓰면 짜장면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만들었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TV네. 자, 달궈질 때까지. 그다음에 양파. 타지 않을 정도로 슬슬 볶아주면 되고 약간 노릇노릇하는 게 맛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우유만 부어주시면 돼요. 약간 눌어도 돼요. 양파가 눌면은 그만큼 향이 좋아요. 우유 두 개를 넣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소금 간을 해야 돼요. 요거 한 팩이면 진짜 한 6분의 1 정도? 일단 조금 넣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입에 맞게 소금을 넣고 파스타 드셔봤잖아요. 그 맛만 나면 돼. 신기하게 난다니까 파스타, 크림 파스타 맛이. 이게 우유에서 막이 살짝 생기긴 하니까 그것만 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잘 녹여주세요. 그게 고소한 부분이니까. 신라면이나 아니면 안성탕면 아니면 진라면 매운맛 스프를 넣으면 뭐가 되게 해요? 아웃백에서 파는 파스타랑 비슷한 거 돼요. 투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양파 볶을 때요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거 있으면 자기자기 잘라서 같이 볶아주시면 정말 맛있어요. 파스타는 자주 해드세요? 나 잘 안 해먹어. 사먹지. 애들이 입이 구급돼갖고 내가 준 거 잘 안 먹어. 그 파스타 좋아하는 거 엄마 닮았나? 엄마가 파스타 워낙 좋아하거든. 내가 연애할 땐 신혼이나 연애할 때 파스타 많이 해줬지 와이프. 그거 그때 연애하실 때 제일 많이 해주셨던 파스타는 뭐예요? 알리올리오. 알리올리오를 내가 또 잘하거든. 그리고 아 파스타는 와이프도 잘해줘. 야시간을 풀어 뭐지? 유재석 씨가 사회보험 야간 매장인가 그거 보고 해줄 파스타도 있지. 그저 파스타면을 소세지에 껴갖고. 아, 난 그거 그 프로 안 봤었거든 잘. 그걸 갑자기 해주고 깜짝 놀고 대박이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커닝한 거야. 우리 와이프 연기를 갈지. 왠지 김치가 어울리겠다. 아니, 파스타 먹는데 무슨 김치요? 그럼 라면이 되지. 라면이잖아. 라파잖아. 라파. 우아하게 먹어야지. 약간 이탈리아 사람 같지 않아? 근데 김치가 생각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아 난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돼요. 중간에 간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이거를 갖고 이렇게 먹으면 나가서 사드시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설령 팬티 차림일지라도 접시에다 이게 몸매 배거든 이런 행동들이. 마무리는 후춧가루 꼭 넣어야 돼요. 후추는 없으면 사오세요 진짜로. 뭐야 제가 웬만하면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후춧가루 있어야 돼요. 후춧가루 안 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게 나와요. 자 완성. 자 포크는 그럴싸한데 숟가락이 안 어울리죠. 숟가락 이럴 때 대비해서 하나 사놓으세요 세트로. 소금은 한 번만 내야겠다. 어짜. 절대 소금 넣고 처음에 간보면 안 되겠어요. 이게 쫄을 거에서 예상해야지. 나 더 넣으려다 말았거든. 어느 정도 끓이고 간을 봐야겠네 그럼. 마지막 졸을 때. 그러니까 소금은 사실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느끼해요? 자꾸 체면을 걸어야 돼요. 아 크림파스타 크림파스타 그래야지. 해보고 속았던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미리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아 김치 없나? 아 파스타 먹는데 무슨 김치요. 우아하게 먹어야지. 아 그려. 이건 하지 마세요. 제작진들이 얘기하는데 두유로 한 건 이거보다 낫대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느끼한데? 아 내가 아침에 집에서 빵 먹고 나서 그런가 보다. 스튜 끓여 먹고 크림 스튜 끓였어. 진짜. 카레 남은 거에다가 우유 붓고 크림 스튜 끓여 먹고 아... 아... 어우 느끼해. 어디 해먹을 말아요. 하지 마요 이거. 느끼한 게 정말 먹고 싶다 한번 해보시고
느낌.